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들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12%가 감소했고 숙박업은 무려 52.2%가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숙박 음식업에 대한 대출이 1년 전에 비해 4조 4,6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이 불러온 시장의 역습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경제팀을 즉각 교체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경제와 민생에 두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